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비전 프로의 불편한 착용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VR 헤드셋을 압살할 수 있는 강점은 결국 압도적인 화질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스루 구현 성능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객관적인 벤치마크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루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VR에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유저가 애플 비전 프로를 처음 착용했을 때 느끼는 와우 팩터는 바로 이 시스루 구현 성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애플은 여기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애플은 공을 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드리고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VR 기기에서 시스루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다양한 브랜드를 언급하니까 그냥 시스루 기능이라고 통칭할게요. VR 기기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외부 화면을 촬영하고 이걸 필요에 따라 잘라 붙이고 이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디스플레이에 구현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외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VR 기기를 통과해서 보는 듯한 경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스루 기능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 VR 기기는 우리 눈에 안대를 씌운 것과 다름없죠. 이 기능이 없다면 주변 상황 파악을 전혀 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착용하고 벗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VR을 착용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와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VR 기기가 만든 세계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창기부터 VR 기기를 많이 사용해왔어서 친구들에게 경험시켜줄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았는데요. 애플 비전 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줄 때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메타퀘스트는 친구가 착용을 하고 부팅이 된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희승아, 여기서 뭐 눌러야 돼? 그러면 그때 제가 경험시켜주고 싶은 부분을 가이드 해주면서 친구가 VR 체험을 하게 되죠. 애플 비전 프로 똑같기는 한데요. 여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모두가 정말 똑같이 반응해서 저도 놀랐어요. 애플 비전 프로를 써볼 때는 저한테 뭐 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받기 전에 우와! 하면서 비전 프로를 착용한 채로 자기 손을 뭐 이리저리 쳐다보고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둘러보고 갑자기 핸드폰을 보기도 하면서 현실 공간을 탐험하는 과정을 모두가 하더라고요. 메타퀘스트도 그리고 비전 프로도 시스루 기능이 동일하게 있는데 첫 경험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으로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옵토 피델리티라고 VR, AR 기기를 벤치마크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 프로를 포함한 대표적인 VR 기기의 포톤 투 포톤 레이턴시를 측정했는데요. 직역하면 아주 멋있게 광자에서 광자 뭐 이렇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국문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서 그냥 이름은 신경 쓰지 말고 이해를 해보면 심플하게 VR 기기를 통해서 실제 현실 세계가 우리 눈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 이것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비전 프로는 11ms, 0.011초로 경쟁 제품 대비 4분의 1 정도의 짧은 지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밝힌 스펙이 12ms보다 더 낮게 측정됐어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지연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곳이 청각인데요. 이때 5ms 이하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각은 뭐 자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더 큰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기준이 보통 10ms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비전 프로를 처음 경험한 친구들이 착용하자마자 VR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와 하는 탄성과 함께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왜 처음에 놀랐는지 어떤 부분에서 감탄을 했는지 물어보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냥 밖에 보이길래 내가 이동해도 잘 보이나 궁금해서 돌아다녀 봤다 뭐 이 정도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저는 이게 뭐가 대단해서 놀란 건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비전 프로가 투명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에 감탄을 하게 되고 마치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볼 수 있게 된 게 신기한 어린아이처럼 신기해서 주변을 탐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얼마나 지연 시간 없이 현실 세계를 우리 눈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메타퀘스트의 40ms 지연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지연 시간을 못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연 시간은 VR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역체감이 엄청나게 심한 요소가 돼요. 아마도 국내에 출시가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난 메타퀘스트 안 불편한데? 라고 말할 거고 그러면 비전 프로 구매자들은 아니 안 써봐서 그래 이렇게 주고받을 게 뻔합니다. 즉, 그 차이는 우리가 당장 개선해야 할 정도라고 스스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비전 프로와 비교 체험을 하면 확실하게 역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감각이 예민하게 느끼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럼 차이는 이해를 했고 이게 강점이 될까요? 첫 번째로 이걸 말로 전달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비전 프로는 사용하는 내내 묘한 안정감을 줘요. 진짜 지연 시간으로 따지면 별 차이도 아닌데 비전 프로를 쓰고 있으면 이게 그냥 내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뒤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주방에서 끓는 소리가 들리면 비전 프로를 쓰고 그냥 돌아볼 정도는 됩니다. 반면에 메타퀘스트는 놀라면 벗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요. 진짜 써보면 느껴지는 안정감이 다릅니다. 비전 프로를 썼을 때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불안함은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이에요. 이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또 그 자유로움을 제한하는 배터리 선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기는 하죠. 두 번째로 믹스 리얼리티에서 더 착 달라붙는 느낌, 착붙이라고 하죠. 그 느낌이 좋습니다. 메타퀘스트는 약간 현실에 떠다니는 UI를 보고 있다면 비전 프로는 낮은 지연 시간을 바탕으로 VR 기기를 통해 보여지는 현실 세계의 반응성을 높여서 현실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들이 별거 아닐 수 있는 것도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 엄청 기발하고 세상에 없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같은 믹스드 리얼리티로 비슷한 경험을 제공해도 그 와중에 그 경험이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확실히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애플이 어떻게 비전 프로의 지연 시간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는지 기술적인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 이야기가 하드웨어로 이어지고 그 하드웨어를 의미 있게 하는 비전 OS 특성까지도 이어지게 돼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금방 다음 영상에서 비전 프로가 어떻게 지연 시간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위한 하드웨어의 요구 조건 또 비전 OS가 애플의 다른 OS, macOS나 iOS와 다른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